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안산 선부동에 있는 꽃도랑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기해년의 6월달 말띠 운세를 봐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경호생 30살 말띠부터 봐드릴게요. 이분들은 운때가 말띠들이 운때가 굉장히 좋아요. 이분들은 상승하는 격이고요, 올라가는 격인데 이분들은 귀인을 만나는 운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귀인을 만나서 내가 조금 필수가 있고, 그 전에 막 취직이 잘안 돼서 뭐 이렇게 힘드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경호생분들은 다행히도 이번에 6월달에 이런 귀인이 만날 운이 있어서 취직운도 좋게 들어오니까요, 시험이나 이런 거 준비하셨던 분들도 기대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다고 노력은 하셔야죠. 노력은 하셔야지 운대가 따라 들어오는 거니까요, 잘 준비하시면 좋겠고. 이제 무호생, 42살 무호생분들은, 이분들은 할머니가 뭐 재판 걸린 게 있던 이런 게 있었지만 승소하는 게 조금 보인다고 그래요. 재판에서 뭐 이기시는 그런 걸로 조금 보이시니까 관제를 걸으셨던 걸리셨던 있으셨으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고요. 이분들은 돈의 흐름이, 이번에는 내가 뭐랄까, 이게 쓰면은 그대로 조금 채워지는 것 같아요. 돈도 써야지 돈다고 그러잖아요. 이분들은 쓰면은 그 금전줄은 생각보다 도니까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병호생, 54세 병호생 분들을 봐드리면요, 이분들은 목돈이 들어올 운이 있고 사업이나 영업이 번창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원 채용을 조금 잘 하셔야 돼요. 이분들도 직원 채용만 조금 잘 하시면은 내가 직원 뽑는 과정에서 조금 속 썩을 수는 있어도 그한 달만 조금 잘 지나가시면은 직원 뽑는다 하시면 잘 뽑으셔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갑오생, 60세 갑오생 분들을 보시면은 이분들도 아까 병호생 분들과 마찬가지로 목돈이 들어올 운이 있어요. 이분들도 목돈 들어올 운이 있고, 이분은 건강줄로 보면은 이분들은 크게 문제가 생기겠다 그런 말은 안 나오는데, 나중에 살짝 이런 치매 같은 게올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올해 가기 전에 치매 같은 게 살짝 올 수도 있으니까 관리를 조금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전줄로는 올해 말띠가 대부분 좋아서 융통이 잘될것 같으니까 금전줄이 마른단 말은 안 나와요. 할머니가 금년주는 이제 좀 따라오니까 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